I am Iron Man. 네, 안녕하십니까. 가치의 가치를 전하는 블록체인에서의 영혼과 오늘 만난 철원입니다. 박철원이고요. 네. 닉네임은 아이언팟이라고 쓰고 있어요. 오늘 처음 출연한 소감이 어떠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해드릴 거는 뭐냐면요. 막 그렇게 강의라든지 평소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는 철원 씨가 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트레이딩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 거래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그 네. 재밌는 사람만 재밌지 또 재미없는 사람은 또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제는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고 정말 자기만의 전략을 짜서 내가 약간 자면서도 계속해서 전략을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기존에 이제 주식 시장에 이런 걸 시도하시던 분도 꽤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코인 시장에도 적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 프로젝트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면 이제 또 직접 사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아, 이 트레이딩 플랫폼 이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는 댓글이라든지 저희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철원 씨는 개발을 하시고 계셔요. 하시고 계시고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뭐 어떤 자기소개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뭐 자기소개를 하고자 하면 이제 저는 뭐 지금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모 기업에서 그냥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생체 인식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 시장에 이제 한번 참여를 해본 거는 뭐 한 달, 두 달? 한 두 달쯤 된 것 같아요. 두 달쯤 됐고 그 전부터 이제 원래 개발자로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훅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조금 더 내가 이걸로 좀 더 돈을 벌 수 없을까 싶어서 이제 이런 거 개발을 하게 됐고요. 뭐 또 나이는 24살. 네, 24살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이 네. 듣고. 제가 좀 노안이에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개발 쪽은 그러면 어떤 걸 좀 주로 몇 살 때부터 개발했어요? 한 거는 이제 시작은 초등학교 때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다가 잘 모르고 이제 하다가 또 접고 이제 어느 순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죠. 중학교 3학년 그때쯤 시작했어요. 어떤 뭐 언어를 쓴다거나 관심 분야라든지 그때는 이제 게임 만들려고 시작했죠. 게임 만들려고 이제 한창 그때는 또 플래시 게임이나 이런 게 한창 유행할 때였어서 그때 뭐 플래시 게임 만든 뭐 액션 스크립트라든가 뭐 이런 언어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더 다른 언어도 배우고 학습하다 보니까 시작은 게임 개발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꼭 게임 개발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또 똑같이 뭐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고. 아, 인공지능도 네. 관심 있고. 네. 그죠 그죠. 얘기 많이 했었죠. 네. 그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도 둘 다 이제는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는 아니고요. 그 상당히 저를 왜곡시키는데 그 이제 자유자재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걸 그냥 간단히 프로토타이핑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은 이제 병역을 아직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셔서 조만간 또 국가의 부름을 받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이제는 굳이 병역 특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굳이 군대에 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자리라든지 아시는 분 있으면 또 적극 추천 바랍니다. 막간을 위한 홍보고요. 그러면은 오늘 어떤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릴지 간단하게 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개발하고 계신지 이걸 하고 싶은 건 뭔지 뭐 이런 것들. 평소에 이제 주식시장에 보면 알고리즘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자동으로 어떤 주식을 뭐 사고 다시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기존에도 어떤 개발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이 좀 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 이제 참가를 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짜서 돌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스팅도 할 수 있고 자기 전략을 테스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크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뭐 주식 전체 시장에 보면 삼성 주식이나 이런 거 몇 개 주식만 해도 그거 시총이 지금 코인 전체 시총보다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한번
봇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폴로닉스도 있고 비트렉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잖아. 해외 거래소도 있고 뭐 국내에도 이제 코인원이라든가 뭐 빗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죠. 이런 거래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이걸 이제 테스팅해서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날 수 있는지를 이제 도출해내고 전략을 만들고 관리하고 뭐 실행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연보현님께서 봇이라 그랬었는데 이제 트레이딩 봇을 돌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봐도 되나? 그죠. 뭐 이제 봇을 그러니까 자신만의 봇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네, 그거 임채영님께서 군대 관련 블록체인을 개발하시면 아마 면제해주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어떤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입대 그 편지 날라오는 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나한테 갖나 도망치지 못하게 아니면 네, 군대 관련 그러니까 군대에서 총기 관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총기 같은 거를 등록시켜주는 서비스를 블록체인에다 할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데서 미군에서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것 중 또 하나가 뭐냐면 Secure Messaging. 그러니까 안전한 방식으로 A에서 B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군에서는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솔직히 좀 블록체인이 진짜 재밌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군은 미 국방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어킴님께서 말한 것처럼 군수 물자 관리.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일단은 다른 거 먼저 하고 네, 철하니까 네. 돈을 너무 좋아해서 네, 돈부터 벌어야겠답니다. Get money, make money. 아, 랩인가요? 이거?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 트레이딩 봇을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 네. 그래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약간 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약간 주요 기능들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부터 중간에 백테스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주요 기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완전히 구현된 피처는 아니고요. 네. 앞으로 여기까지 갈 거다라는 이제 로드맵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조금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제일 기초적인 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겠죠. 이제 여러 가지 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비트렉스도 있고 뭐 폴로닉스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집을 일단 할 거고요. 이제 수집을 마치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이제 봇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넣으면 제가 이제 백테스팅이라고 해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내 봇이 이렇게 굴려갔을 때 얼마만큼 수익을 낼 것이냐 혹은 손실을 낼 것이냐 그리고 내가 사고 팔았을 때 얼마나 이제 이득을 보거나 혹은 손실을 받는지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또 볼 수도 있고 이게 이런 걸 이제 테스팅을 하고 나면 이제 만약에 이 알고리즘이 아 내가 돈을 벌게 충분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실제로 이 봇을 이제 구동을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동을 시키게 되는데 이 구동 시킬 때마다 이제 어떤 봇을 여러 개 이제 구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봇들의 각각의 통계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 봇들을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시보드 같은 이제 관리자 패널이 이제 네. 최종적인 피처가 되겠죠. 전창호님께서 학교 어디 다니셨나요? 공개하듯 의향이 있으시면 뭐 학교는 이제 그 저기 어디냐 내 학교가 같이 생각이 안 나는 그 이제 강원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강원도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고요. 전문대 이름은 이제 강원도립대학이라고 해서 예. 네, 거기를 나왔고 API를 막는다고 하면은 사실 불가능한 서비스죠. 불가능한 서비스인데 일단은 이제 연보현님 네. 연보현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건데 거래소 API가 막히면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굳이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래소들이 API를 공개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자나 이제 봇 개발하는 사람들의 유입을 그 유도하는 이유는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굳이 그걸 막아서 거래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봇이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갖고 오는데 네. API를 제공 안 하면 내 거래소에서 네.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럴 필요는 네. 없다. 어차피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봇이 거래를 하면 할수록 걔네들은 수수료를 얼만큼 엄청난 수수료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어킴님이 헬조선 거래소라면 그랬었는데 이제 질문이 좋은 질문이 뭐냐면 우리나라 거래소는 API가 좀 어떤가요? 쓰기 괜찮아요?
그게 조금 이런 말 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빗썸 같은 경우는 좀 해리고요. 빗썸은 해리예요. 진짜로 그뭘 할, 하, 그러니까 분석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가지고 오는 그 API 자체도 제공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코인원이나 코빗 같은 경우는 API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네. 가지 이제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는 게 조금 있긴 예를 한데, 들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그러니까 체결 데이터 네. 자체를 이제 긁어오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몇 시에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1비트코인을 얼마에 누가 아니고 샀다. 이런 시간 데이터랑 그 시간이랑 그 화폐랑 그다음에 수량 데이터 그거를 쭉 시간대별로 말씀을 하시는 그걸 이제 거죠. 다 네. 가지고, 그러니까 폴로닉스 같은 경우는 그게 되고요. 네.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되긴 해요. 근데 저기 다른 이제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차트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뭐 5분봉 뭐 10분봉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데, 거래 아예 로우 데이터까지는 가지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아, 다만 그래요? 이제 거래 차트만 갖고 올수 있어요? 차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가능은 한데 조금 더 이제 더 애매하죠. 깊게 네.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인 그러면 것 같아요. 차트로 했을 때 최소 단위가 얼마예요? 몇 초라든지 뭐. 그거는 이제 거래소마다 다 확인해 보진 않는데, 네. 보통 한, 보통 평균적으로 한 5분 아, 5분 정도고요. 5분 단위로. 단위고 좀더막 얕은 단위로 된다고 하면은 이제 한 1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아, 1분 정도가. 그다음에 강남철 씨께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텐데 수집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하실 건지요? 수집되는 데이터, 이게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게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라가거나 약간 별도 서버가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제 접속하는 식을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만들고 있는 거는 그냥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건 이제 InfluxDB라는 이제 시계열 그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걸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거네요. 그냥 약간 중간에서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오기 편하게 도와주는 뭐 어떻게 데이터를 보면 처음에는 수집하고, 그 분야는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A4님께서 코인 펀드와 비슷한 건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펀드라고 하면 이제 일종의 대리 투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 돈을 같이 투자하겠다는 건데, 펀드랑은 다르죠.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그 회사에다가 대리로 완전히 맡겨서 그 회사가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내가 거래 전략을 수립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 매매를 하겠다는 건데, 다만 이제 약간 시스템 매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할 수는 있죠. 거기에다 더 공부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결국 전략 설정은 자기가 사용자가 하는 거잖아요. 사용자. 그죠? 그 대신에 전략 설정을 하고 뭐 확인이라든지 대시보드나 이런 거는 편하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플랫폼. 조영주님께서 개발하고 계신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은 직접적으로는 필요 없는 거죠라고 말씀해 근데 주셨는데. 직접적으로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 거래소 자체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별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어떤 그쵸. 탈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이상 그쵸. 걔네들도 그냥 지갑 만들고 그냥 전송하고 이것만 뭐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거지, 내부에서 이제 거래하는 거는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도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거래소에다가 야 전송해라고 하면 이제 거래소가 다시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 트레이딩 로직 자체를 거래 로직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트에다 올린다거나. 이거 이제 다분히 블록체인을 위한 게 아닐까. 약간,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이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네. 만약에 좀더 블록체인 플랫폼이 좀더 발전을 하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빠른 속도로 돌아갈 수 있는 지경에 이제 다다르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더 많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뭔가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슬란자라님께서 뭐 주식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매매, 봇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매를 하는 방식,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거의 비슷하죠. 네. 그 나중에 결제 체결이라든지 바이라든지 셀 오더 같은 것도 자동화 시킬 예정인가요? 결제 체결이요? 예, 네, 결제를. 그러니까 뭐
300만 원에 1비트코인을 산다고 한다면은 네. 그걸 미리 어떤 로직에 따라서 결제까지 보시해 주는 것을 생각하나요? 아니면은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결제까지 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24시간 얘는 혼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네. 계속 네. 체결을 계속하고 네. 자기는 A4님 같은 그런 비트, 이더, 리플 등등의 몇 프로씩 분산해서 투자해 놓으면 알아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도와주는 건가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도와준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맞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스템 매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되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식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돼서 점점 상향하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주식인데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사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막 바꿔주는 거죠. 교차할 때마다 하나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더 뭐랄까 해야 될까요? 급경사의 수익 을 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매매 전략도 있고 그걸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아주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결국엔 이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짜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결함이 있으면은 그 저점 매도 아니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뭐 로직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그죠. 로직이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뭐 어떤 사람 뭐 말 그대로 진짜 핫한 딥러닝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전통적인 방식의 뭐 스토캐스틱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골든크로스 주식에서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동일님께서 요즘 게임 개발자들이 너무 고된 노동을 해서 우울증이나 자살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얼굴이 순수해 보여라고 하시는데 속은 새까맣습니다. 너무 새까맣죠. 너무 새까매요. 네, 강남철 씨께서 잠깐 방금 뭐라고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 기준은 네.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이평선 아까 좀 말 나온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이라는 얘기죠? 네네. 시스템 트레이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뭐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요. 아 네. 기준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게 이제 트레이딩 뷰를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트레이딩 뷰라고 보통 요즘에 아마 그 코빗 같은 경우도 그 그래프 차트가 아마 트레이딩 뷰에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트레이딩 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에서 직접 지원하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스크립트 랭귀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백테스팅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공개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좀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 아직 그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에 프론트엔드 개발은 아직 안 된 거죠? 다 안 됐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해봤자 지금 다 그냥 쭉 네. 코드랑 그겁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은 어차피 백테스팅을 할 때 어차피 그래프라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네. 그래프도 네. 당연히 지원을 할 거고. 네, 네. 김동일님께서 실질적으로 트레이딩 봇을 이용해서 얼마나 버셨어요? 벌고 싶죠. 벌려고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려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왕이면 이제 그 여러 사람들 다 같이 쓰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뭐 GitHub라는 데다가 이제 보통 뭐 코인들도 GitHub에다가 이제 자기 소스 코드를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퍼블릭으로 해서 그냥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해놨고요. 근데 이제 공개는 해놨지만 아직 그렇게 쓸만한 수준은 아니죠. 네, 네. GitHub에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소스가.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저희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아래에다가 저희가 GitHub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준님께서 실제로 오픈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커머셜 프로덕트로요. 그러니까 저희 산업적인 네, 사업할 그런... 계획이 네. 있냐 이런 말이죠. 아직은 그냥 딱히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내가 돈 벌고 싶어서 만드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잘 돼서 내가 이걸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할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미래는 이제 불확실하죠. 그쵸. 내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냥 일단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니까 딱히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 잘 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랑 쌓이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위에서 다양한 것들을 또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거는 봐야 알죠. 네, 그죠. 팀 구성원은 김재식님께서 아직은 혼자 하시는 거죠? 원 팀을 찾고 있나요? 팀을 찾는다기보다 좀 더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지금 이제 시스템은 고라는 랭귀지로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뷰JS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관련해서 좀 더 지식이 내가 고는 짱이야. 내가 뷰JS는 내가 겁나 잘 다뤄.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연락 주시면 진짜 좋죠. 언어는 고를 쓰고 프론트 쪽은 뷰JS를 네. 쓰신다. 네, 관심 있으신 분 한번 GitHub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용메롱님께서 투자는 본인 선택임, 어떤 시스템이든 결국 보조순환임, 그렇게 생각해야 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투자는 본인이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펀드 자체도 리스크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A4님께서는 뭐 증가를 할 거라고는 저희는 예상을 잘 못하죠. 솔직히 연보현님께서 횡보장에선 괜찮은데 세력이 관여하는 급등락장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뭐 그것도 알고리즘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그 세력을 이기는 알고리즘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세력이 막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진짜 잘 먹는 시스템도 있어요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근데 뭐 아니면 우리나라 카톡방 몇 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해가지고 걔네 것도 좁아가지고 뭐 센티먼트 아날라시스나 약간 AR 써서 네.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트위터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비탈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유명 인사들 있잖아요. 코인 관련 유명 인사가 있고 그 사람이 이제 팔로우하거나 그 사람이 팔로우하는 그런 걸 이제 네트워크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제 트위터에서 뱉는 말들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문장 분석을 해가지고 뭐 어떤 코인이 많이 언급이 됐고 또 어떤 게 긍정적으로 언급이 됐고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이 코인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걸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되게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알고리즘을 원하는 거를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구형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아까 말을 안 한 게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게 지금 백엔드 같은 거는 이제 고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고 언어를 이제 만든다고 해서 알고리즘을 다 고로 짤 필요는 없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짤 수도 있고 뭐 파이썬으로 짤 수도 있고 뭐 고로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걸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구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